바로 저고요. 여기는 볼링장이에요. 이번 컨셉은 좀 세 가지거든요. 오늘은 스페이스 우주 컨셉이랑 키치 컨셉이랑 내일은 다른 컨셉인데 내일도 궁금하시죠? 루스템블을 자켓 촬영 현장으로 떠나볼까요? 슝! 밀고 있거든요. 조금 또 새로운 시작인 만큼 좀 더 어른이 된 모습. 세련된 구원. 이게 모자가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여기랑 약간 저 약간 원피스 잘 입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은 별로 안 해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마음에 들어요. 역시 이제 주변 분들이 이제 딱 코멘트를 딱딱딱 해주시니까 정말 좋네요. 편하고. 아주 좋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저번 프로필 촬영에 이어서 오늘 오랜만에 자켓 촬영을 하는 거였는데 되게 떨렸거든요. 안 한 지 좀 오래되기도 하고 좀 잘 나오고 싶은 마음이 커서 되게 좀 부담도 되고 걱정도 했었는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잘 찍었지 뭐예요. 그래서 굉장히 결과물이 기대가 되고 우리 팬분들이 엄청 좋아해 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이 비즈가 포인트거든요. 이거 지금 저희 헤어 선생님이 한땀 한땀 깨워주신 거라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. 티카로 오늘의 모습을 좀 많이 남겨보려고 합니다. 나중에 해주의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. LNXEXU입니다. 제 인스타그램에 놀러 오시죠. 왜요?
마무리를 제가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의상을 또 갈아입고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돼요. 얼른 가보시죠. 시야를 가린 The clouds are breaking 멈췄던 숫자들이 다시 움직이지. 저도 원래 핑크머리였잖아요. 저 데뷔 때. 그래서 원래 이번에 또 하이라이버 했거든요. 근데 머리가 한번 덮어서가지고 잘 안 빠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피스 붙인 걸로 바꿨어요. 그리고 약간 다 블랙에서 이게 포인트 약간 주는 느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칭찬받았어요. 맞아요. 저희 이따 눈이 찍고 단상 찍고 또 올게요. 보이세요? 지금 저희 멤버의 프로페셔널한 모습. 셀카를 찍고 있고 포인트 얘기해줘. 언니 오늘의 포인트. 갈래갈래 따은 머리에 이 제복을 찌를 것 같아. 예쁜데? 아, 좋은 것 같아. 머리 담고. 근데 예쁘지? 완전 예뻐.
와, 드디어 저희 루센블의 첫 앨범 자켓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. 아,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? 일단 너무너무 재밌었어.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케이크 디자인 너무너무 예뻐. 근데 중간에 누가 파먹었는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. 근데 너무 맛있는 냄새와 맛있게 생겨가지고 누가 참지 못하고 그 뒷면을 먹어봤나봐요. 그래서 지금 코에서 계속 냄새 나가지고 살짝 하고 싶어서. 아, 크림 살짝 맛봤는데 맛있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달콤한 위시 케이크처럼 저희의 앨범도 저희의 위시처럼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네요. 그쵸 여러분? 맞아요. 우리 저킷 있는 척 소원 빌죠. 그래, 위시 케이크니까 소원 비는 거야. 내 소원은 우리 루센블이 투어도 가잖아. 투어도 가니까 투어에서 많은 오빛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. 그러면은 여진이가 투어를 얘기했으니까 나 투어 일단 너무너무 많은 우리 팬분들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도 무사히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비비언니! 네, 저희도 이번에 새로운 출발하니까 다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떨려. 루센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그럼 지금까지 루센블이었습니다.